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뒤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과부는 큰 슬픔에 빠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왜 찾아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 속에 두시는지 묻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본문의 과부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과부는 18절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좌절하지 않고 죽은 아이를 위해 침상에 올라가서 세 번 몸을 포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묻고 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몰려와도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삶의 고통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